2015년의 마지막 날. 잔돈을 먹으려고. 아, 잔돈 바꾸시게? 1000원짜리 20만 원? 노인연만 드려야지. 내일 세배하러 오면은 세뱃돈 주시라고 하려고 그래. 아들이 준비한 세뱃돈이 두둑하다. 그 시각. 우리 며느리 얘가 저기 이제 미용실 해요. 옛날 우리 저기 아저씨도 예출해도 내가 조금씩 깎아드렸어. 그래서 내가 조금 깎을지 알지. 새해 맞이를 위해 시어머니의 머리를 다듬어 드리려는 며느리. 보아 하니 한두 번 해본 솜씨가 아니다. 옛날에 우리 아버님도 손톱발톱 잘라드리고 머리 깎아드리고 수염 앞에 수염 깎아드리고 우리 아버님 수염이 좋으셔가지고 내가 수염도 깎아드리고. 오늘도 자신보다 시어머니를 챙기느라 분주한 며느리. 그렇게 고부가 함께하는 2015년의 마지막 해가 니엇니엇 서산 뒤로 넘어간다. 새해 첫 일출이 떠올랐다. 오늘이 양력 설의 설날. 올해 102살이 되는 이순애 여사님. 여기였나? 이거는 조금 흔들리네. 이렇게 가족 주시다가 세배하면 2,000원씩만 주시오. 이따가 애들 친구들 오거는 3,000원씩 주고. 세뱃돈을 수건으로 꼭꼭 싸매두고 세배 받을 준비를 하는 시어머니다. 이른 아침 고향집으로 오는 자손들. 아니 어디 우리 아들 오고 우리 손자가 더 이쁘지? 아이고 우리 아들 왔어. 응, 화장했네 얼굴? 아이고 오늘 저 TV 들어갈 건 이쁘게 해야지. 아유, 나도 화장하고 왔어 그래서. 그랬어? 우리 막내. 아이고, 안녕하세요. 아이고, 막내 손자 부부의 세배를 받는 할머니다. 아이고는 복 많이 받고 뭐 이거 맘먹는 거 다 잘 되고요. 아이 감사합니다. 아이고 세배를 드려. 오빠 안녕하세요. 아이 가서 세배 드려 오늘. 엄마 엄마. 엄마 우리 엄마 아이고 우리 엄마 아이 엄마 큰딸 우리 어머니 큰딸님 막내딸. 곱게 한복을 차려입은 어머니에게 분 화장을 해주는 막내딸. 언니가 엄마를 잘 모시니까 내가 너무 고맙고 죄송하고 언니한테는 할 말이 없어. 아유 회장님 들어오셨네. 안녕하세요. 여기 저 이분이 우리 저 우리 부랑 노인 회장님. 여기는 우리 부락의 이장님, 이장 사모님. 우리 사모님이 얼마나 역할을 많이 하나 몰라. 아, 이분은 논산시 여성 경영인 회장님이세요. 마을의 최고령 할머니께 세배를 하러 온 손님들. 감사합니다. 예. 건강하세요, 할머니. 예, 날마다 날마다. 건강하세요. 예, 날마다 좋은 축복만 받으시고. 날마다 뵙고. 손님이 많으니 세뱃돈 꺼내기도 바쁘다. 받아요. 아이고 세뱃돈 세뱃돈 말이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엄청셔가지고 어머니. 백발의 손님들도 세배를 하러 왔다. 만주 공항 속 오래 오래 사죠. 아니 그 어디서 어떻게 내가 드려야 아니 어디 드려서 이거 아니 이거 갖다 가 먹어 할머니. 예? 갖다 가 먹어. 안 돼요. 아니요 갖다 가 먹어. 안 돼요. 초등학교 동창. 자, 세배 받으세요, 언니. 어, 이뻐요, 어머니. 자, 또 말합시다. 100살 먹은 남자 뽀빼주는 종잡이요. 건강을 기원하는 선물들도 가득하다.
올 한 해 무사 안녕을 기원하는 떡국이 한상 가득 차려졌다. 또 우리 어머님의 장수를 위해서 다 같이 건배를 드리도록 제안하겠습니다. 자, 건배! 건배! 집안을 가득 메운 세배 손님들. 명절 분위기 제대로 난다. 몇째 며느리 선생이란 게? 맞다, 선생. 이제 제자들 가르치고. 오늘 특별한 공연을 준비했단다. 할머니가 자리에 착석하고 관객들이 모이자 공연의 막이 오른다. 스케줄이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오늘 미리 예약을 했는데 참 이렇게 자리까지 와줘서 정말 감사합니다. 자, 시작합니다. 이순의 할머니네 신년 가족 난타 공연. 신명 나는 공연에 티켓값을 지불하는 할머니와 가족들. 공연하는 재미가 쏠쏠하다. 온 가족이 즐기는 흥겨운 한마당이다. 할머니, 보시니까 기분이 어떠세요? 좋아. 시집살이 안 시킨다 물어봐. 시집살이 많이 했지. 아유, 귀도 밝은데. 그때 안쓰럽지 않았어, 할머니? 그거 안쓰러운 걸 아나? 아는 걸 불에 먹나? 안쓰러워서 안쓰러워서 안 물어먹었어. 안은 안 물어먹죠. 그걸 모르고 일만 잘하면 되는 게 좋아 알았지. 할머니 보시게 저 엄마가 진짜 착하긴 착하신 것 같지. 그게 안 도망갔대. 안 도망갔어. 그렇게. 춤춰야 돼. 며느리 덕분에 시아버지도 날 만났다. 온 식구가 이렇게 화목한 건 안진 정자 씨의 희생이 있었다. 올 한 해도 북치고 장구치고 흥겨운 일들만 가득하기를 바란다. 아직 새벽달이 뜬 시간에 집을 나서는 며느리. 매일 새벽 기도를 다니고 있다. 며느리의 기도 제목은 단 하나다. 우리 어머니 이순이에요. 그래서 이순이 권사님이 건강하게 오래오래 살다가 고통 음식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요. 새벽잠도 떨쳐낸 효부 며느리의 간절함이다. 평생 부모에게 마음을 다하며 살았어도 지금이 효도할 시기라고 말하는 며느리 이순의 여사님, 만수무강하세요.